부울경 13곳 언론노조와 8개 시민단체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에서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을 진두지휘한 이동권 후보자가 방통위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 또 윤석열 정부가 이동권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언론 장악 이막을 날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규탄하며 지역의 미디어와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.